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쵸? 마이클 리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네, 네, 오랜만이에요. 네네. 네. 자, 괜찮으세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아, 괜찮아요. 더우신 것 같은 느낌? 네, 좀. 열심히 했어요. 네. 느껴졌어요. 마이클 리씨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노래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 곡을 들으니까 정말 곧 크리스마스구나 하는 느낌이 확 다가오는데요. 이번 성탄에 특별한 계획 혹시 있으세요? 뭐 특별한 계획 없는데요. 우리 친척들 미국에서 오고 우리랑 같이 가족들이랑 네. 같이 뭐 시간을 보낼 거예요. 아, 네. 특별한 시간이네요 정말. 특별한 시간이죠. 그렇죠? 네. 가족을 위한 시간이네요. 그래요. 우리 마이클 리 씨가 지난번에 제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여자 배우분들이 같이 공연을 하고 싶은 1번 남자 배우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하고 여쭤볼 건데 저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이유가 뭐 같으세요? 정확하게 모르죠. I'm a very very lucky man. 정말 운이 좋았나 봐요. But 일단 저는 모든 배우들을 너무 좋아해요. 네. 네. 여자나 남자 배우들 네. 다 좋아해요. 네. 그래서 무대에 같이 있을 때 그 배우들 위해 뭐 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상대방이 잘하면 네. 제가 이 배우를 좋게 멋지게 보여지면 네. 저도 잘 보시죠? 그렇죠. 네. 서로 서포터해주는 관계니까 그렇죠. 네. 상대방 배우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분발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배려심, 존중 이런 게 있으시고 물론 실력은 1번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존중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I don't know what that means. 좋은 의미. 네. 좋은 의미예요. 우리 그 인터뷰를 간단히 해달라고 하시지만 더 스테이지의 여성 스태프분들은 마이클 리 씨의 인기 비결이 묶은 머리 그리고 아름다운 엽선이라고. 그래서 혹시 헤어스타일 고수하세요? 같은 스타일? 뭐 헤어스타일 뭐 솔직히 말하면 이 네. 헤어스타일은 뭐 방금 끝났던 작품 때문에 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노트담드 파리 공연 네. 방금 끝났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스타일을 했는데 네. 그 역할은 긴 머리 필요해서 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카버를 쓰기 싫었거든요. 네.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계속 네. 길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자르는 마음이 있어요. 어떨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제가 듣기로는 새해에 새로운 공연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네, 네. 세계적인 뮤지컬 배우 라민 카림루이랑 같이 내년 1월 5일, 6일 네. 세종문화회관 태극장에서 네. 듀엣 콘서트를 지금 열려고 해요. 와, 팬분들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많이 라민 가서 카림루 네. 누군지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모르죠. 뮤지컬 팬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뮤지컬 팬들은 잘 알 것 같아요. 이분은 네. 뭐 너무 유명한 멋진 뮤지컬의 그 오페라 유령 Phantom of the Opera 레미제라블 네. 거기서 주인공으로 하시는 분이고 네. 올해 5월에 우리 같이 앤드 로이드 웨버 네. 콘서트 한국에서 와서 같이 공연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러셨구나. 네. 이번에 그래서 또 같이 공연 준비하고 계시고 네. 멋진 콘서트를 만들고 있어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100회 특집 더 스테이지인데요. 이어지는 곡들은 어떤 곡들 준비해 주셨나요? 앞으로? 네. 지금 해주실 노래들. 뮤지컬 곡들 좀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마이클 씨의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